그나저나 무라지 청장 시절 때 그야말로 뉴스 메이크 역할을 네. 하시다가 네. 이제 퇴임을 하시고 네. 대학교에서 또 강의를 네. 하시고 이런 바쁘신 와중에 네. 무슨 고민이 있어서 네. 아주 격차가 크게 차이 나는 이 무릎팍 도사를 네. 방문해 주셨습니까? 오늘 교수님의 고민은 뭡니까?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예. 나도 이제 어른 대접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예? 아니 우리가 딱 봐도 어른인데요. 네. 예, 그냥 어르신. 완전 어른. 완전 어른. 완전 어른. 할아버지. 완어, 완어, 완어. 완어? 완전 어른. 왜냐면은 내가 이제 정년하면은 예. 어떻게 이제 내 인생을 살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시골로 가서 사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5도 2촌을 해야겠다. 도시에 닷새 살고 촌에 이틀 산다. 그래가지고 부여로 가야겠다. 부여에 있다고 그러면 은 왠지 계속 학구적인 것 같은 분위기가 있을 것 같다. 배우고 인장선에 계시구나. 아직도 문화유산은 안 떠나서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여 무량사 입구에 있는 그 반결이라고 하는 마을에다가 반결이? 반결이 예. 반반한 다리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반결이에 회가를 하나를 사서 8평짜리 예. 작은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 주민이 됐어요. 이제 마을 회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이렇게 저 봉투를 내밀었더니 예. 나를 이렇게 보더니 그때 이제 5년 전 얘기예요. 아직 환갑 안 됐죠? 그래서 안 됐죠? 그랬더니 그러면 청년회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청년회 가입하셨어요? 청년회 들어갔죠. 지금은 그럼 탈퇴해서 가립니까? 아, 그래서 이제 5년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갑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청년회 이제 나오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소용없이요. 65세로 늘렸시요. 아직까지도 외삼면 반결이 청년회원 청년회원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청년부 청년부. 그래서 지금 반결이 청년회원으로 지금 맹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역은 반결이 주민이 된 거네요. 외삼면 반결이 예. 네, 산 34번지. 네. 그래서 내 호가 외산이에요. 외삼면 사람이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호를 질 적에는 뭐 의미로 짓는 것보다 예? 그냥 그 동네 이름으로 짓거든요. 퇴계 선생은 퇴계에 살고 율곡 선생은 율곡에 산 거예요. 아 진짜요? 뭐 큰 의미가 담긴 게 아니에요? 아니지. 밤율자의 계곡곡자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밤나무골에 살았지. 제가 파주 유세윤입니다. 홍대 우승님. 그래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먼저 쓰고 유명해지는 놈이 그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에서 암만 인재가 나와도 그 율곡은 못 쓰죠. 예. 먼저 써버렸으니까. 먼저 쓴 사람 장땡이네요. 장땡이죠. 아, 먼저 쓰고 유명해져야지. 유명해져. 본들의 흐린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지킴이 유홍춘. 그의 고민은? 이제 좀 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요. 교수님, 언제 어른이 되나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